창세기 11장 27절에서 창세기 12장 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으셨다.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나는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일흔다섯이었다. 아브라함은 사내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내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게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죽은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길 배우기를 소원하고 또그 믿음의 길로 인도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그 말씀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각 가정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본문을 지금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바벨론 지역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바벨론 지역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는지 또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은 갈대아 우르가 자기의 땅인 것은 맞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니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데라가 무슨 이유였는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온 가족과 함께 집을 떠나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다가 중간에 하란이라는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그 하란 땅에서 그냥 머물렀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 가족은 처음부터 이민자였던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사실은 자기 땅이고 하란은 거쳐가는 동네였는데 하필이면 그 땅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된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난 원래 뉴욕 같은 데 살아야 되는데 어쩌다가 지금 웨이코에 있어. 난 원래 LA에 가야 되는데 어쩌다가 지금 그 텍사스에 와 있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가족이 나그네요 또한 이민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부림이라고 합니다. 부림이라는 것은 지금 생각할 때는 뭐 별게 아닌 것 같이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고대 사회에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그 가정의 미래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많은 집은 든든하죠. 왜냐하면 일단 일꾼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아들이 많은 것은 특별히 더 좋은 일입니다. 가부장적 사회 안에서 아들을 열어 두고 있다는 것만큼 든든한 일이 없는데 그래서 아들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가문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멸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주기도 하고 또한 당장의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가정의 리소스가 되기도 하고 그 가정의 희망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없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점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시기 전에 상태라는 것이 온통 불확실성 투성이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민자 가정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 거기를 못 가고 지금 하란에 눌러앉은 상태이고 또 아브라함의 가정은 특별히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가 없는 상태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우리 이민자들의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착해서 산다고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여기에 시민권을 얻어서 이제 나는 미국 시민이 되었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여러분 진짜 이 땅에 정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아닐 거예요. 내가 시민권이 있어도 내가 또는 이 땅에서 지금 뭐 20년을 살았어도 내가 비즈니스도 여기 있고 내가 집도 여기 있다고 하여도 언제나 마음 한구석이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시게 되죠. 너의 나라는 어디냐라고 말할 때 미국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고 한국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또는 캐나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이 도대체 내가 어디에 속한 것인가 하는 그런 어디에 속하지 못하였다는 그런 불안감 그리고 내 장래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복이 될 거라는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무려 75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이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70이건 80이건 90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소망이 있고 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희망을 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제 꺾어진 인생이요. 나는 이제 노년이니까 이제 나의 인생에는 낙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분명히 희망이 있는 것이죠. 적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찾은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그냥 하란에 자기 아버지 때문에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 네가 큰 민족이 될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찾아오신 것입니까? 복 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이죠. 그걸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그리고 택하신 이유는 그를 복이 되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그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이시구나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서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복으로 만들겠다 하는 약속을 여러분이 받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과 같이 정처 없는 인생이요 또는 불확실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정처 없는 인생,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게 해주시고 늘 생존에 대해서 불안하던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면서 우리의 장래를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길과 목표가 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 그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예, 저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복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저는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 저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 저를 만나 주시고 또 제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요한복음 6장 37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나를 찾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다 자기의 것으로 웰컴하신다. 그런 말이죠. 이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복주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한 그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근데 뭘 약속하셨나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2절에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또 너의 이름을 내가 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듣고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약속을 해주시나?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이 아브라함 안에 일어납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의 이름이 커질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왜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없었기 때문이죠. 내가 복이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식도 없고 나는 나그네로 살고 있고 나에겐 결핍된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동한 것이죠.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면 하란에서 왕처럼 살고 있었다면 자식도 많고 또 가진 것도 많고 자기의 장래에 대해서 뭐 걱정할 일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 너가 복이 될 것이다 한다 한들 하나님 저 그거 다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나그네됨의 그 정처 없음 또 자식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너의 복이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다면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었을 텐데, 부족한 것 없이 살았다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을 시시하게 생각했을 텐데,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결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결핍을 주실 때,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실 때, 그 가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가난함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신분이 참 불안정해서 느끼는 가난함도 있고, 우리 아이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가난해지기도 하고, 또는 내 커리어가 잘 안 돼서 내 마음이 가난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 가난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들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드세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밭에 작물을 심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번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안 와갖고 저희 집 깻잎들이 막 아우성 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물 줘! 그러고 막 깻잎들이 아우성을 쳐요. 물 줘야죠, 그렇죠? 근데 또 좀 지나다 보면은 비료가 없다고 아우성을 막 칩니다. 호박이 막 비료가 없다고 비료를 달라고 아우성을 쳐요. 그리고 또 오이가 막 자라는데 벌레가 많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야, 벌레 약 좀 줘! 그러고 막 아우성을 친단 말이죠. 뭐가 필요한 걸까요? 이 작물들한테 물도 필요하고 비료도 필요하고 벌레 잡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돌봐줄 농부가 필요합니다. 농부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 물을 줄 농부가 필요하고, 그 비료를 줄 농부가 필요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벌레를 잡아줄 농부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지금 좀 커넥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작물처럼 잘 돌보아서 풍성하게 하시고 복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요, 커리어가 아니요, 커넥션이 아니요, 또는 아이들의 잘 되는 것이 아니요, 사실은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드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는 순종하죠. 말씀대로 하란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렇게 성경에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길을 떠나면 아브라함은 이제 나그네가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순례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는 하란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나그네입니다. 자기 아버지와 같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어쩌다가 재수 없이 거기에 눌러앉은 이민자예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움직인다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죠. 그 사람은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 사실은 순종하면서부터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이미 내가 누구인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민자가 아니고 이제 순례자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이제 무자식 상팔자인 사람이 아니고 이제 나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다 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 인생에 참으로 변화를 갖고 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요 또한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변화를 갖고 옵니다. 크레딧 카드가 신청해 갖고 오잖아요. 그 이제 한도가 뭐 2만 불, 뭐 3만 불 이렇게 되는 크레딧 카드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바로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쓰죠. 뭐 해야 됩니까? 액티베이트 해야죠, 그렇죠? 전화 걸어갖고 액티베이트 하기 전까지는 그 크레딧 카드에 뭐 한도가 얼마건 그 크레딧 카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음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액티베이트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이에요. 믿고 보니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은 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복을 주실 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게 복을 주신 것이냐? 그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3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인하여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 굶든 다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건 또는 신음하건 상관없이 나만 잘 사는 게 복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것이 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받는 것, 그게 진짜 복이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내 가정이 복을 받았다면 그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죠. 나로 인해서 내 일터의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거기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회사가 돈을 잘 벌게 되고 또는 그 가정이 그냥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그런 것이 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가, 쉼을 얻게 되는가, 또는 평화를 갖게 되는가, 그가 진짜 복이 복된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진짜 복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세상에 진짜 복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알지 못했어요. 그 복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주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진짜 복인 것을 알지 못했다고요. 그분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았는데, 그분 때문에 영생을 받았는데,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분을 복인으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너는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 것 같으세요? 모를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돈을 1,000불, 2,000불을 그냥 주면 여러분을 참 복된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진짜 복인이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진짜 복된 사람이라고 잘 못 알아봅니다. 저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을 몰라요. 저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워크플레이스가 정말 좋은 곳이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사실은 모릅니다. 몰라요.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원하죠, 이 세상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복이 사람들한테 늘 어프리시에이션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길은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먼 후에 그 예수의 은혜를 사람들이 알게 된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받자고 할 때 그 복은 물질의 복도 아니요, 명예의 복도 아니고, 또는 우리 인생에 어떤 안정감을 주는 그런 복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된 사람들이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한 가정을, 또는 한 교회를, 또는 한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는 사람들, 위로하는 사람들,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는 사람들, 마음이 상한 자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는 어떤 때는 별로 복된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실 때에 복인으로, 참으로 세상에 복된 사람으로 여러분 모두가 드러나실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세상에 복이 될 것인가? 아브라함은 아주 간단하게, 그 이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주 그 모습들을 간단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그 순종할 때 그 사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지은 존 뉴튼이라는 사람은 원래 슬레이브 트레이더였습니다. 노예 상인이었죠.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높은 값에다가 팔아 넘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심한 후에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노예 상인으로 있을 때는 돈도 많고 그리고 자선 사업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무 거리낌 없이 노예 상인, 노예 그 상인으로 사는 것이 뭐 그렇게 천한 직종도 아니고 돈 많이 버는 직종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사실 어떻게 보면 복된 상태였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은 노예 상인하던 거 이제 끊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 안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 복인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곳저곳으로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지역을 이동하면서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가시건 무엇을 하시건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그게 제단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이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또 여러분의 일상에서 예배의 단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래서 주님, 저는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저를 통해서 제 주변의 가족들과 교회와 이웃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부르시고 그분의 길로 행하시고, 나만 잘 되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 샘물과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여러 가지 재물들을 쌓아놓고 또 우리의 지위가 올라가고 또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주님은 가난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길 가운데에서
참 세상에 복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또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바르게 해주시고 우리 눈을 바르게 떠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분이 가신 복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들 그것이 어떤 것이건 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재물이건 그것이 기회이건 또 그것이 자녀들이건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청지기와 같이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또 이웃들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함께 부릅니다. 아, 508장이군요. 네. 제가 요새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여요. 네, 508장입니다.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통해 가정과 일터에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위로 주시기를 빕니다. 또한 주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세상의 복입니다. 세상의 복으로 사십시오. 아멘.